안녕하세요. 허상박상입니다. 오늘은 쌈배추 준비했습니다. 쌈배추 겉절이 맛깔나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쌈배추는 절임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살짝 절임해서 쌈배추 겉절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쌈배추는 아주 예쁜 쌈배추 두 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쌈배추는 손질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싱싱해가지고 반 잘라주세요. 이렇게 색이 아주 예쁩니다. 여기 끝에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펴서 제가 깨끗이 씻어서 속에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잘라서 씻으셔도 돼요. 겉절이는 길게 길게 해야 맛있죠? 이렇게 길게. 가운데 한번 이렇게 길게 한번 잘라주세요. 간식만 잘라서 길게 길게 먹음직스럽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헹굼을 한 다음에 제가 절임해 보겠습니다. 씻은 쌈배추를 넣어주고 소금 반컵 살살 뿌려주세요. 물 한 컵을 이용을 해서 위에 살살 뿌려서 절임을 해줍니다. 1시간 절임했다가 제가 헹굼을 해서 김치 버무려 보겠습니다. 쌈배추 두통 겉절이에 들어가는 믹서에 갈아줘야 할 양념은 마늘 반컵, 잘 갈리도록 멸치액젓 반컵, 배 반개, 양파 반개, 찹쌀풀 대신 제가 밥을 좋아합니다. 밥 2큰술, 홍고추 3개 믹서에 갈아서 양념 해보겠습니다. 잘라서 넣어주시고 여기에 잘 갈리도록 멸치액젓 반컵을 넣어주세요. 어차피 간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쭉하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밥알도 다 이렇게 삭히면 됩니다. 제가 양념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절임이 잘 됐는데요. 제가 헹구면서 물 빠짐을 한 다음에 양념 버무려 보겠습니다. 쌈배추 겉절이나 배추 겉절이에 과일을 이용을 해보세요. 한라봉을 쌈배추 두 통에 하나 갈면 너무 달고 제가 반 개만 갈아서 양념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지금 숙성을 한 거예요. 반을 이렇게 잘라서 빼내주세요. 반 잘라서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맛있잖아요. 이걸 잘라서 제가 믹서에 갈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곱게 갈아서 설탕 대신 과일 주스를 넣으시면 훨씬 더 상큼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고명은 쪽파 5줄기, 미나리 1줌, 줄기만 하세요. 대파 아주 작은 거 한 대, 당근 반 개, 달래가 너무 맛있죠? 이 달래 한 포트, 양파 반 개, 먹음직스럽게 길게 길게 썰어서 양념을 지금 하겠습니다. 달래는 여기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돼요. 뿌리가 더 맛있죠? 길게 한 4번 정도 썰어주세요. 파는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채를 썰어주세요. 대파는 어서 썰어주시면 돼요. 쪽파 양이 많으면 쪽파만 넣으셔도 됩니다.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미나리가 들어가면 겉절이에는 훨씬 맛이 좋습니다. 쪽파도 길게 길게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당근을 채를 썰어서 넣으면 색이 곱잖아요. 이렇게 한번 밑에 썰어주시고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채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양념 무침 해보겠습니다. 믹서에 갈은 양념을 넣어주세요. 새우젓 국물 2큰술 넣어주세요. 국물만 넣어주시면 돼요. 고춧가루 반컵 들어갑니다. 생강청 1큰술 넣어주세요. 버무려주세요. 양념의 간은 약간 간간하게 해주셔야 돼요. 배추가 1시간밖에 절임이 안 됐기 때문에 배추에 간이 없습니다. 저는 매실청 이런 거 단맛보다 이렇게 한라봉 갈은 거 과일 주스를 넣어서 버무려줍니다. 배추를 넣어서 배추를 버무려주시면 돼요. 과일이 없으신 분들은 매실청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그때 과일을 이용을 해서 김치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저장이 아니고 그때그때 겉절이로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버무려주세요. 버무리신 다음에 마지막에
달래 같은 거 고명을 넣어주시고 살짝 가볍게 버무린 다음에 상차림 하시면 됩니다. 간문 맞춤은 액젓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배추부터 고운 색깔 내준 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겉절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한라봉 넣고 상큼상큼하고 새콤하게 달콤하게 쌈배추 겉절이 마무리하였습니다. 허상발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주 맛이 좋아요. 추가로 식성되는 간맞춤은 액젓으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액젓 한 큰술 더 추가했습니다. 봄 입맛 없을 때 손님 상차림에 상큼한 쌈배추 겉절이 준비해보세요.